저는 오늘 3분 브릿지 전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걸동선전 1교구 엠마오 목장을 섬기는 송미숙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3분 브릿지 전도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도하게 된 동기는 10년 전부터 새벽 기도에서 중국 선교사님의 만남과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4월에 교회에서 3분 브릿지 전도팀이 생기게 되어 저는 전도자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고 또 훈련을 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분 브릿지 전도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산천에서 메인 전도자와 서브 전도자가 팀이 되어서 사진도 찍고 기록도 남기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전에 3시간 일을 하고 있어서 전도는 하고 싶었지만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브릿지 전도를 하고 영적 기도를 마치고는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알려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영혼에 대한 긍휼 때문에 전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일까요? 교회는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빛이 되어서 언어와 행동이 아름답고 삶 속에서 거룩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무서울 정도로 거부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만나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무서울 정도로 거부하게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이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브릿지 팀원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절에 다니시는 분도 현재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무종교인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했을 때의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3분 동안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며 영적 기도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현재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분은 말씀 듣고 영적 기도까지 하시고 수고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전도하면서 느낀 점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난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평강의 또 하나님 여호와 샬롬, 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산 침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 가운데 행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기쁜 일들로 채워주실 신실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